씨 강심장 두 번째. 두 번째. 네. 이건 두 번째죠. 네. 아니 근데 지난번에 강심장 출연했을 때 이민정 씨와 네. 함께 출연하겠다. 다음번에 강심장이 올 때 이민정 씨를 모시고 오겠다. 만약 500만이 넘었다. 형 일단 제가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 예. 그때는 저 말고 제가 어떻게든 이민정 씨를 소개해서. 뭐 모시고 오겠다. 어떻게든 공부해야 된다. 이제 여기 계시겠죠? 그게 공약이었었거든요. 아, 네. 개봉 전이었으니까. 예. 500만은 넘기 있는 산인 것 같아요. 예. 이번 영화로도 예,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 씁쓸하네요, 갑자기. 네. 감독님, 솔직히 이번 영화 한 몇만 정도 예상하세요? 뭐 제가 그런 거를 그 꿈꿔본 적이 없어요. 제 영화가 워낙 계속 안 되다 보니까. 네, 근데 저는 그냥 보실 분들만 봤으면 좋겠어요. 제작비 정도는 이렇게 좀 예, 뭐 제작비 예,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 제 영화가 뭐 국내는 안 돼도 외국에는 항상 넘겼어요. 저는 일단 그 저희 배우들이 뭐 고생한 어떤 대가가 작게나마 영화제 이렇게 선택이 돼서 일단 그렇게나마 약간 제가 이제 출연시킨 미안함은 그 보상한 것 같고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그런 네. 설명 드리면요. 예. 지금 말씀하신 작게나마 부담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 한국 영화에서 해외 매출로 해외 수출에서는 최고액을 기록한 것 같아요. 전체 영화 중에서. 대한민국 전체 영화 중에서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 영화도 저도 이번에 특이한 경험을 한 게 감독님이 진짜 제작자예요. 본인 돈으로 영화를 찍으신다는 얘기죠. 감독님. 네. 그러니까 되게 여유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베니스 영화제, 국제 영화제 굉장히 큰 데인데 저희는 지금 되게 긴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여러 번 가시고 상도 받으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이러신 것 같아요. 옷도 그냥 집에 계시다 나오시고. 여유가 여유는 제가 잘랐습니다. 오면서. 오면서? 아 진짜? 네. 진짜 하시고요? 네. 강심장이어서? 예, 예. 아니 아까 분명히 제가 처음에 인사드렸을 때 긴팔로 오셨거든요. 근데 그쪽에 정말 쩔었어요. 그 다음에 또 정말 그렇죠. 어려운 분 모셨죠? 정말 진짜 월드컵입니다. 진짜 국가대표죠. 배국의 정말 그 탑 중에 탑 중에 탑 중에 탑 중에 탑! 대단한 탑이에요. 배국의 여신 월드스타 김혜교 선수.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라는 평을 해요. 김혜교 성공합니다. 김혜교! 수비 능력까지 갖춘 선수. 이거는 네, 높이 평가해 줄 부분입니다. 김연경 성공! 오늘 왼쪽 뽑았습니다. 김연경 다시 한 번만 들어갑니다. 김연경 성공! 자, 양세형 씨 한번 가요, 양세형 씨. 마스코트 좀 해주세요. 30대 지났네요. 너무 커. 마스코트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직접 배구공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뭐 사인볼, 사인볼? 제 MC 두 분한테 선물. 와! 사인볼, 사인볼! 스파이크로 선물해주면 안 돼요? 스파이크로. 스파이크하고 블록킹 하시면서. 블록킹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야, 고맙습니다. 예.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요? 또, 또. 왜 제가 여자분을 코너하면서 목 밑으로 들어가긴 처음이에요. 되게 작아 보였어요. 김혜교 선수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식어가 따라옵니다. 예. 배국의 메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예. 그렇죠. 런던 올림픽에서 또 MVP까지 받았어요. 득점왕까지. 예. 예. 비록 이제 메달은 못 땄지만 그래도 저희 여자 배우가 4강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그럼요. 하는데 제가 올림픽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룬 업적만 해도 이미 대단하기 때문에요. 어떤 업적도 네. 사실 지금 터키 리그에서 뛰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터키 리그가 전 세계 배구 리그 중에 가장 최상위 리그입니다. 그렇죠. 여자 배구 리그로는 뭐 러시아 그리고 터키. 근데 이미 그쪽 터키 배구와 유럽 배구를 평정하셨죠. 최고로. 예. 네. 그리고 정말 예쁜 터키 그 여자 배구 선수들하고 또 친분이 돈독하고 예. 네. 환영합니다. 예. 인터뷰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동메달 따고 울겠다 그랬는데 일본에 졌기 때문에 눈물이 나지 않는다. 정말 멋진 선수시고 또 개인적인 일들도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상이랑 팀 문제도 잘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말이에요. 아니, 주단주님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준 씨. 천재. 네. 뭐 김연경 씨 당연히 알죠.